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타스만 픽업트럭의 소식을 거의 뭐 3년째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드디어 기아의 공식 티저가 호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되었습니다. 브리시아 이후에 무려 44년 만에 출시가 되는 픽업트럭이라서 기대감이 높은데요. 그럼 먼저 타스만의 티저부터 만나보시죠. 평범한 호프집으로 보이는데요. 한 남성이 신문을 펼칩니다. 잠깐, 타이틀을 보면 호주를 위한 기아 UT 셋, 처음으로 UT라는 표현을 공식 티저를 통해서 노출한 것인데요. 이 UT는 호주식 영어로 유틸리티의 약칭이죠. 픽업트럭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렇다면 출시를 알려주는 징조가 되겠네요. 그리고 드디어 영상 속에는 비밀이 풀린 것 같은데요. 표적이 꽂힌 곳에 타스만 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에 있는 해협의 이름이 바로 타스만인데요. 작년에 타스만의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타스만 이름의 유래가 탐험가의 이름이 될지 아니면 해협이 될지 이렇게 알려드렸죠. 기아는 해협을 선택했네요. 뭐야, 호텔 이름도 타스만이었군요. 기아가 뭔가 많이 준비한 티저 영상을 보셨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공식 정보들이 쏟아지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픽업트럭의 이름은 타스만 또는 태즈먼으로 불러야 될 것 같은데 편의상 타스만으로 부를게요. 기아의 두 번째 픽업트럭인 타스만은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서 내연기관과 전기차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가 됩니다. 먼저 출시가 되는 차량은 내년이 2025년도에 타스만 내연기관이 먼저 출시가 되고요. 그리고 전기 픽업트럭 타스만은 정확히 출시 일정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확실한 건 내년은 아닐 것 같고요. 기아가 인베스터데이를 통해서 EV 픽업트럭을 출시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었죠. 따라서 26년도 또는 27년도에 출시가 예상됩니다. 우람한 덩치의 타스만은 경쟁 차량으로 포드 레인저나 강력한 도요타 하이럭스와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차량인데요. 포착된 테스트 차량은 확실히 덩치가 우람해 보이죠. 그럼 먼저 새로운 예상도로 타스만을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예상도의 원조격인 구기성 스튜디오의 예상도가 공개되었습니다. 딱 보는 순간 아 감이 오는데요. 지금까지 다양한 예상도가 공개되었지만 가장 완성도가 높은 예상도로 실제 차량과 정말 가까워진 그런 느낌입니다. 압도적인 사이즈의 커다란 그릴이 전면부 디자인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커진다는 점은 다른 픽업과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시선을 주목시키겠다는 기아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같고요. 정말로 위장막 속에 이렇게 큰 사이즈의 그릴이 숨겨져 있다면 정말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하게 되겠죠. 여기에 수직 슬롯은 웅장한 멋을 더하는데요. 지금까지 공개된 예상도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고요. 한마디로 상남자의 가슴을 울리게 만드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최근 공개된 해외 채널 위치카의 예상도에서는 듬직한 디자인으로 시선을 집중시켰는데 구기성 스튜디오의 디자인은 확실히 실제 차량에 한층 더 가까워진 것 같네요. 차이점이 있다면 다른 예상도에서는 두 개의 기역자, 즉 쌍기역자의 헤드램프 디자인을 볼 수 없었습니다. 기아는 최신 차량의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디자인을 추가하고 있죠. 정말 이런 디자인으로도 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선을 집중하기에는 딱인 것 같네요. 구독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카니발을 닮은 기역자 헤드램프의 디자인과 쌍기역자 헤드램프의 디자인 그리고 디귿자 헤드램프의 디자인 중에서 어떤 디자인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테스트 차량은 이전보다 세부적인 디자인을 좀 더 갖춰가고 있는 것 같고요. 측면에서 보면 휠하우스 위에 커다란 가니쉬를 볼 수 있죠. 차량을 보호할 것 같은 이 디자인을 아머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가장 큰 사이즈에 해당되는 픽업트럭에 이런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크기나 비중에 있어서도 가장 큰 사이즈가 될 것 같네요. 예상도에서도 이 부분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아머 같은 디자인이 부담되신다면 보디 컬러를 좀 어두운 색상이나 블랙 색상을 선택하면 되겠죠. 공식 티저가 공개되면서 기아 공식 홈페이지에는 카스만의 출시를 앞두는 UT 영역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라만 봐도 뭔가 정보가 업데이트 될 것 같아서 가슴이 설레네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좀 생소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영상을 통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고 싶다면 채널의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